짙은 노란색 부드러운 속살이 너무나도 달콤한 채소가 있습니다.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채소, 바로 단호박인데요.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한 단호박,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? 가을을 맞아서 단호박의 맛과 영양이 더 깊고 풍부해지고 있습니다. 단호박의 노란색은 베타카로틴이 주성분인데요. 베타카로틴은 눈에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. 일단 눈의 피로와 노안을 개선시켜주고요. 먹으면 몸속에서는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야맹증과 백내장 등 눈 관련 질환의 예방을 도와줍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면서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인데요. 요즘 같은 환절기에 단호박을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는 데다가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몸이 허약한 분들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다고 하네요.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이지만 너무 단단해서 초보 주부나 자취생들은 요리하기 힘들어하는 재료이기도 한데요. 요리 직전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넣어서 찐 다음 요리하면 훨씬 쉽다고 하고요. 자른 뒤에 보관할 때는 씨를 파낸 자리를 키친타월로 채워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농협 하늘로마트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.